들자. 예. 네, 들어야죠. 예. 음식 아이고. 괜찮아요? 네. 아, 아유, 아, 좋다. 좋다.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큰형님 성함은 왜 최도삼으로 지으셨어요? 아, 그게요. 우리 어머니가 태몽 꿈을 꾸셨는데 산상 캐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도자 돌림에다가 저기 삼자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도삼이에요, 제가. 형님은 10만이가 되셔도 좋을 뻔했다. 산삼은 좀 아니더라도 제가 저기 자연송이 정도는 좀 적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경 씨는 왜 도경으로 지었어요? 우리 막내는 서울가 살라고 서울경자를 써서 도경이라고 지었지. 아, 그랬는데 정말 이놈 혼자서만 서울서 살아. 그것도 큰 직장에 다니면서 말이야. 우리 도경이 회사 가봤어? 외국 거 대외국. 그럼요. 아주 좋죠. 야, 도삼아. 네. 나 오늘 기분 좋아서 탁주 한 사발 더 해야 쓰겄다. 이거 한 주전자만 더 받아와. 자. 아, 예, 예. 아, 네, 할게요. 아니. 아유, 저도 그럴 참이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예. 저. 아미야, 춥지 않니? 안 추워요. 아버지, 함부로 아미아미 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의사란 말이에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아, 달리긴 뭐가 달라? 잠시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려버려요. 내 이름이 최칠복이야. 칠복. 일곱개의 복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 인생에 무슨 복이 7개나 될까? 내 한번 꼽아봐서 너도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봐. 첫째는 우리 착한 할망구 내 마누라.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는 우리 착한 아들 도삼이, 도철이, 도경이. 내가 못 입히고 몸매에서도 아주 착하게 잘 커줬어. 손가락 네 개 다 꼽았어? 네. 그리고 나머지 둘은 내 착한 며느리들. 도삼이 쳐, 도철이 쳐. 아주 착하고 이쁘고 좋은 아이들이야. 여섯 번째 복까지 꼽았어요. 그래? 그래서 그럼 나머지 복 하나는 뭘까 하고 내가 오랫동안 아주 궁금해했다. 근데 이제 알았다. 나머지 복 하나는 아미야. 그래서 내 이름이 칠복이요. 아버지 지금 취하셨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제일 늦게 얻은 복이라 그런지 네가 제일 이쁘다. 아이고, 너무 늦었어요. 이제 올라가 봐야죠. 야야야야야, 자고 가는 거 아니었어? 가야죠. 너 아까 막걸리 많이 마셔서 안 돼. 정 자고 가기 힘들면 술 깨고 새벽에 떠나. 어? 깨끗한데요, 뭘. 그만하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 다 됐습니다. 아유, 다 됐어요. 야. 이불 말이야. 여기 이 아랫목으로 깔아라. 보일러방에 아랫목이 어딨냐. 야,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아유, 잘 것도 아닌데. 아유, 그래도 전 누워서 좀 쉬다 가세요. 그 아직까지 좀 먹고 가면 더 좋고요. 주무세요. 네. 자, 그러면 다 됐지? 그럼 저 편히 쉬세요. 네? 아, 넌 왜 여기서 나가서 빨리. 쉬세요.
막내는 뭐냐? 안 자고 뭐해? 잠이 안 와서요. 왜 잠이 안 온지 나도 알지. 참 좋을 때다. 나도 너 엄마한테 연애 편지 보내고 답장 기다리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었어. 엄마가 끝내 답장 안 하셨다면서요. 맞춤법이 많이 틀려서 만나기 싫었대. 에이, 근데 어떻게 엄마한테 장가들어서 아들까지 셋이나 뒀어? 아, 맞춤법이랑 사람 좋아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사람 하나 좋으면 다른 건 다 안 보여. 아버지 때 얘기죠. 요즘 사람들은 야가서 안 그래요. 아, 너 같으면 아미가 맞춤법 틀렸다고 싫어지겠냐?